그리스도의 소망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체 인류의 전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같은 소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표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마 요 도표를 가지고 제가 아마 3시간 정도 나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도표를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또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게 되면서 좀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아까 이제 만찬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들을 만드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알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첫 단어가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영원과 영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요 시간의 시작을 알파라고 하고 끝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 주님 하시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가 있죠.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제 쭉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과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막 창조돼서 끝날 때까지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점점 나이가 들고 또, 늙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또한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데 시작과 끝을 두시고 그 끝을 향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요 시간 주어진 요 시간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야 했다고요? 완벽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완전하다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기 선택의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선택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만 만드셨다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로봇이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늘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봇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건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도록?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동일한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해야 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순종할 것인지 또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이 바로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선택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가 결정하도록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정한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만든 내 뜻이고 내 계획이다 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 사람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게 생명을 직접 주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비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사람이 먼저 버린 거죠.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쭉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됐죠? 노아의 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만찬 예배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이 노아의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 여덟 가족만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 정말 이 비극적이고 슬픈 그 같은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하고 실패했던 이 인류를 버리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이 가족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리는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물에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얼마 안 가서 곧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그와 함께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벗이라,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그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같은 나라, 그 같은 나라가 될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가 추산했을 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나라의 그 어떤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됐다,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위한, 나를 섬기는, 나의 제사장인 그 같은 나라가 되셔야 하고,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법으로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법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님께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딱 이 두 가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냐? 이게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세상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위에 군림해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이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법,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이롭지 않아요. 다 골고루 다 균형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좀 더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안식일도 쉬어야 되고 또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다 종으로 샀을 때도 이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땅도 내가 이렇게 그 샀는데 돈 주고 샀는데 이제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땅도 하나님 거고 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또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밭도 다 이게 그 추수할 수 없고 귀퉁이들은 다 남겨둬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이렇게 이삭도 흘려서 줘야 되고 가난한 자들이 좀 갖자 할 때는 그걸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집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뭐 한정없이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야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 재미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 이웃나라를 봐라. 저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그냥 막 불을 쌓고 또 쾌락을 누리고 이 하는 모습, 모든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딱 맞다. 우리 저렇게 살자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다른 나라들의 어떤 법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고 그렇게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다 보니까 내 욕심만큼 내 이기심만큼 내가 채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미워하고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못 견디겠는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 내가 최고야 되는데 다 똑같이 가자 하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기본적인 그 개념, 즉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을 버리고 내 욕심만큼 내가 나를 위해서 채우고 쌓고 모아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일 많이 가진 자, 제일 인정받는 자, 내가 최고야 되는 이와 같은 자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는 그 모습들 그 욕심껏 살고 자기 능력껏 살고 내가 실컷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정말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이 결코 그대로 나에게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쌓여있지 않은 데니까요.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집착해서 막 끌어모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네, 세상은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데 아주 능한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아둬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 살면 예,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염려 없다고 합니다. 나는 더 많이 버니까 내가 뺏기는 것보다 더 많이 버니까 문제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참 묘한 것이요. 아무리 큰 부자도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병이 들면 이 병원비로 다 뺏기더라고요. 이 병원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약값과 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잠깐 본 글이 있는데, 간병인 월세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인 월세.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식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자식도 못 돌보고, 심지어 배우자도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각의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봅니까? 간병인이 돌봐줍니다. 근데 간병인이 받는, 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월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세살이 한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간병인에게 월세를 주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왠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뺏기고 그렇게 뺏겨서라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그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있죠? 초보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병인 월세라도 내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참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해 쓰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될 만큼 풍성하게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부터 좀 누리자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껏 모으고 끌어안고 쌓아두고 쟁취하고 그렇게 가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냥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앞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맨 마지막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재물을 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재물을 쓴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은 분명하게
이 땅에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런 도구로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배불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그와 같은 나를 드러내는 나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고요. 머리를 둘 만한 그런 작은 집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주님께서 입으셨던 겉옷도 다 빼앗기고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벌거벗기셨어요. 그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얻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빈 무덤. 요셉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내어준 그 빈 무덤에 묻히신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빈 무덤도 주님께서 다 사용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나오셨어요. 그냥 비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얻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주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셨다, 얻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얻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제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끝까지 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무리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지금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인자는 그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실 만큼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법을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다가 해서 스톱하셨습니다. 잠깐 멈추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72일을 말씀드릴 때 69일에까지 진행되다가 스톱하셨습니다. 잠깐 스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나의 사랑을 듣고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서 찾겠다 라고 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그 이적과 역사와 그들을 돌보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아무런 약속도 없이 살았던 그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이방인 가운데서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정말 찾기 힘들었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적은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된 이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만 듣고 믿어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도 기뻐하셨고 너무너무도 사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바로 그 계획, 그 사랑의 계획,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리라 하고 하셨던 그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 정말 미련하고 단순한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린 몰랐는데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상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이다, 나의 보배다, 나의 시골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늘 두고 보고 싶고 늘 내가 아끼고 간수해야 되는 그 보배, 그 보배가 바로 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 비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비밀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숨겨져 있었던 이 교회,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이 비밀이었던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래됐죠. 전체 역사를 보면 잠깐입니다. 이제 곧 교회가 꼭 끝날 것입니다. 교회의 때가 끝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시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밀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과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이방인들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져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듣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교회, 예수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율법과 동일합니다. 율법과 동일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그 뜻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이 그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제하는 것,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은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세상은 복음에 순종하도록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법,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 말찬 시간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사랑장을 읽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믿음 바깥에 있는 구도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를 경쟁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나타내는 그 같은 모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같은 모습에 우리 소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